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감각기관을 심리학에서는 왜 배울까요?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창구이자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창구이기 때문인데요. 감각과 지각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도,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도 없게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각기관인 시각과 청각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지각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먼저 눈과 귀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시각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으로 각막을 통과한 빛이 동공과 수정체를 지나 안구 내부를 통과한 뒤에 망막 위에 초점을 형성하게 되어, 그리고 이 정보가 뇌로 이동해서 정보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청각은 귀를 통해 들어오는 감각으로 공기의 압력 변화를 통해 귀 속으로 이동된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키고 난원창을 진동시키고 기저막을 진동시켜서 기저막 위에 있는 섬모세포까지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이 신경신호를 만들어서 뇌로 이동한 뒤에 정보를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뇌로 들어온 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지각과정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지각이란 말이 바로 이 과정을 의미해요. 지각에 대해서는 상향 처리와 하향 처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실제로 지각은 상향 처리와 하향 처리의 공동작용으로 이루어져요. 상향 처리란 눈이나 귀 등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처리되는 작업을 말하고, 하향 처리는 뇌에서 여러 지식과 신념, 예상 등을 이용해 감각 정보를 해석하는 작업을 이야기해요. 지금 제 영상에서 소리가 잘 나오고 있나요? 이렇게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 상향 처리이고,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하향 처리로 이미 지니고 있는 지식을 통해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감각기관과 뇌 모두 엄청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느껴지죠? 또 다른 지각과 관련된 재미있는 원리가 있는데 바로 전경과 배경 원리예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테이블인 건지 두 명의 사람 얼굴인 건지 아마 보는 사람에 따라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인지 다를 거예요. 보이는 그림은 똑같은데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는 동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심심해서 보는 유튜브나 할일 없어 뒹굴거리며 보는 텔레비전 모두 우리의 몸이 열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죠. 이런 감각과 지각을 통해 일어나는 심리학적 현상들이 신기하게 느껴지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심리학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